일단 감정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 들어보셨죠? 예, 어떤 게 좀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안 떠오르는데 아무것도.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외우다니.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기적의 암기법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신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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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력 스포츠협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계원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에 대해서 또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제가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 한국인 최초 국제 기억력 마스터 예. 그다음에 SBS 스페셜과 SBS 영재 발굴단에 이제 출연하셨고 기억력 그렇죠.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우선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문구 중 하나가 쉽게 외우고 오래 기억하는 기적의 암기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조금만 한번 좀 풀어주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이제 핵심 원리는 기억은 결국 연결과 시각화다. 이 두 개 핵심 키워드로 좀 풀어가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기억력은 예. 우리가 IQ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사실 저도 네. 공부법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1등 단위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네. 책을 냈었는데 공부를 좀 알아요. 공부의 암기가 중요한데 암기는 진짜 IQ가 저는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력 IQ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억력 대회도 나가봤잖아요. 네. 거기서 우승하는 분들이 IQ가 뭐 되게 높거나 아니면은 멘사 회원이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멘사 회원분들이 실제 이제 기억력 대회 참가하시거든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 물론 전체로 치면은 뭐 상위권은 하는데 최상위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최상위권은 오히려 이렇게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한 일반인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의 원리가 연결과 시각화라고 했잖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연결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연결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하나 가지고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있어야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접붙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보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 다른 정보와 연결해서 네. 기억을 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 장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네. 이야기를 만들어서 쉽게 기억한다. 맞아. 예,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전래 동화 같은 게 우리가 암기한 적도 없는데. 예. 그렇죠. 예, 기억이 나죠. 네. 예. 장면이 더 잘 기억이 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나는 장면으로 상상한다, 뭐 시각화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들어보면은 그건 시각화가 아니고 그냥 문장 형태로 텍스트로 그냥 줄글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약간 글짓기처럼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하고 책상 이렇게 네.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근데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을 해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 그럴듯하죠? 나중에 가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이게 장면이 아니거든요. 시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이 책상. 책상. 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상 생각하시고 네. 우리 집 책상에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뭔가 책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시각화해서 연결을 한 거죠. 근데 의외로 이거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줄글 형태로 약간 글짓기 하듯이 네. 이렇게는 잘 하시는데 네. 장면으로 마치 머릿속에서 영상이 재생되듯이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우산하고 커피 두 개 정보를 연결한다 네. 라고 하면은 문장 만드는 형태로 그냥 글짓기 형태로 쓰면 뭐 우산을 들고 커피를 마신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글 형태로만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릿속에서 이 우산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장면을 떠올려야 된다. 네, 장면 떠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지금 우산하고 커피를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두 개가 약간 상호작용을 하거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산하고 커피 양손에 따로 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우산과 커피가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커피가 떨어져가지고 우산으로 막는다든지 그럼 우산에 커피가 딱 부딪히잖아요. 네. 네,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어. 그럼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냥 두 개 다 들고 있다 이것보다는 어. 예. 이제 이렇게 네. 뭔가 정보들을 연결하고
그걸 그냥 연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장면으로 상상하잖아요. 네. 요게 이제 시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과 시각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잡고 네. 이걸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감각과 이제 감정도 예. 기억에 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네. 그냥 평범한 날, 평범한 날. 지루했던 날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맞아, 안 떠올라. 그렇죠. 뭐 나한테 충격적이었던 날이거나 아니면 뭐 슬펐던 날, 맞아. 기뻤던 날. 맞아. 희노애락. 그렇죠. 예.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훨씬 더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죠. 맞아, 맞아, 맞아. 예.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뭐 기억의 중추가 우리 보통 해마라고 하죠. 해마. 예, 해마 들어보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감정의 중추. 그러니까 우리 편도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두 개 부위가 물리적으로도 가깝게 있습니다. 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자극이 되면은 서로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확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네. 기본 배웠잖아요. 연결하고 장면 만들기 했잖아요. 시각화. 그렇죠. 연결 시각화. 커피가 쏟아져가지고 우산으로 막았잖아요. 네. 이거 그냥 스케치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기본 장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각이나 감정을 일부러 더 더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채색하듯이. 우리 영상 편집하면은 효과음 넣듯이. 네. 일단 감정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커피가 쏟아지는. 센치함? 뭐 슬프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우산 들고 가는데. 아, 그쵸. 화가 나죠. 아,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 강요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뭔가 화가 난다. 이런 네. 감정을 같이 느껴보는 거죠. 내가 마치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처럼. 아, 그쵸. 네. 아니면은 이제 감각을 넣어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보통 오감, 시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어떤 거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각, 후각. 시각, 청각 소리 들릴 테니까 청각 어떤 소리 들릴까요? 빗소리. 아, 빗소리. 예. 아, 근데 이제 빗소리도 좋은데 네. 우리 커피니까 네. 커피랑 관련된 이제 커피가 지금 우산에 쏟아졌을 때 이제 네. 흐르는 그런 물소리 네. 네. 이런 거. 생각을 한다든지 쾅 부딪혔을 때 우산에 네. 탕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떠올려 보시면은 훨씬 더 강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그걸 넣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밋밋한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저한테 정말 소중했던 기억이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 해외 어디 여행을 갔다 온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순간이 진짜 지금 제 눈앞에 시각화 되는 것처럼 다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감정과 그 감각들이 너무 활성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제 눈에 기억이 남는 바로 거기가 지금 눈앞에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 학기가 시작이 되면 예. 그리고 무슨 모임을 딱 처음 가면 항상 사람 얼굴과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예. 않아. 네.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요거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굴 이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왜 힘든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나는 네. 왜 지어진지 모르고 이 그렇죠. 얼굴과 이 이름의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맞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름을 짓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펜 같은 경우는 왜 볼펜이에요? 왜인가요? 펜인데 볼이 들어있잖아요, 맨 끝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볼펜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 지어진 게 생김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은 생김새랑 전혀 관련이 없죠.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얘 아기를 보니까 정계원일 수밖에 없는 얼굴이야 하면서 정계원이라고 지은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랑 이름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죠. 제 이름이 정계원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겨서 정계원이라고 지었을 거야 라는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납득이 되니까 기억이 나죠. 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계원 안 떠오르는데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네. 좀 생각을 자주 해보시고 연습을 하면 이게 좀 유연해지시거든요. 제 이름 가지고는 보통 개가 많이 특이하다고 가운데 그렇죠, 여의 예. 보통 아이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나는데 멍멍이 네 멍멍이 얼굴 보니까
강아지 상이다. 아, 네. 고양이 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네네. 네, 좀 강아지 상이라고 좀 얘기 듣는데. 어, 그래서 개상이네. 그렇죠. 개같이 생겼다 이러면은 아 그래서 개원이라고 지었나? 이게 단순하게 이 정도만 연결을 해도 좋죠. 자, 그럼 시춘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자. 이름이 네. 김도윤이거든요. 네네. 자, 김도윤 이름 어떻게 기억해요? 도윤 하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바로 저는 바로 뒤집습니다. 윤도. 윤도. 제 이제 지인 중에 그 윤도원이라는 이제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떠올리고 이제 작가님하고 뭔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을 해요. 아, 정말 이 암기력의 근원은 연결이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리고 좀 강하게 붙일 수가 있냐, 이게 좀 중요하죠. 국사 과목 같은 거 보면 우리 연도를 외워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 연도가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연도 같은 거 좀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요것도 이제 연결이죠. 그래서 숫자랑 이벤트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사건이랑. 전부 다 외우겠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내가 이 정도 힌트가 주어지면은 인출할 수 있다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만 기억하는 게 사실 효율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90년에 세계사 보면은 나침반을 항해 처음 사용했다. 아, 1090년에 처음 사용했어요? 예, 처음 사용했다. 요걸 네. 이제 외워야 되는데 깝깝하죠. 깝깝하죠. 예, 계속 뭐 연불 외듯이 또 막. 저 마음속에 이 생각부터 했어요.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 거야? 나침반이지.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1090년이니까 1000년대 이후에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뒤에 90년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1000년도 이전에는 나침반이 나오긴 힘들었을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는 거고. 네, 지워버리고. 외울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뒤에 90을 갖다가 이제 이미지로 변환을 하죠. 90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90탄. 아, 90탄. 들어보셨죠? 90탄. 아, 90탄. 구멍 9개 뚫린 거, 90탄. 아. 예. 90탄을 이제 이미지로 떠올리고, 나침반이라는 단어가 제일 지금 중요하니까, 나침반을 떠올리는 거죠. 그건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우리가 처음 커피 우산 했던 거랑 똑같아요. 나침반하고 90탄 네. 두 개를 연결해서 장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90탄 위에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뚫려 있잖아요. 네. 나침반은 이 시계처럼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90탄 위에다가 나침반 가르치는 그 뭐라고 하죠? 뾰족한 그거를 네. 딱 박아가지고 애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나침반 디자인이 이 90탄처럼 생긴 거죠. 그런 90탄 나침반을 하나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연결된 거죠.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침반을 항해 처음 사용한 해는 몇 년이다? 1090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처음에는 낯설잖아요, 이 정보가. 낯설죠. 네, 낯설죠. 그래서 친하게 또 바꿔봐야겠죠. 17하고 76 두 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해봅니다. 17은 보통 일치한다. 일치한다. 발음 비슷하잖아요. 쌍둥이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얼굴이 일치하니까 일랑성 네. 쌍둥이. 76은 전 체육. 이게 발음으로 해도 되고 사실 뭐 다양한 겁니다. 네. 자기 나름의 의미가 있으면. 예. 어쨌든 17은 쌍둥이, 76은 체육.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친한 정보를 가져온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변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미국 독립선언 하면은 미국 독립이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럼 이제 재료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세 가지 네. 있는 거죠. 쌍둥이, 체육, 그 다음에 미국 독립. 요 세 개 정보를 연결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쌍둥이가 체육복 입고 이제 미국 국기 들고 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센트럴 파크에서 뛴다든지 그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결국은 항상 이제 장면 떠올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인출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미국 독립 몇 년이죠? 쌍둥이가 예. 체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쌍둥이가 일치, 예. 체육이니까 76, 일치, 76.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처음 하니까 좀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한 두 번, 세 번 하시다 야. 보면은 처음에 연결고리 만들었던 거 없이도 네, 당연하게 1776이 미국 독립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팔만대장경. 여기 또 미국 했으니까 팔만대장경 네. 연도도 한번 외워봐야죠. 네.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1251이거든요. 1251년. 그렇죠.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해. 두 개씩 나눠가지고 12랑 51 나누면 되는데 12는 뭐가 떠오르세요? 12가 좀 어려워요. 요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112. 아, 좋습니다. 네. 112 경찰. 경찰. 경찰관을 떠올려 보고 네. 51은 지금 올머니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5일. 예, 5일.
그럼 이제 재료 준비 끝. 세 가지. 경찰관, 5일,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키워드니까. 그럼 이거 세 개 연결하면 되겠죠? 경찰관이 5일을 이제 팔만대장경에 반짝반짝하게 바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든지. 그럼 좀 더 밀접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저한테 잘 와닿는 장면이라 그렇지 다 각자의 정답은 다릅니다. 이게 결국에는 세 가지 필요한 것 같네요. 이 첫 번째 연결을 하는 거고 예. 두 번째 시각화하는 건데 네네. 이 연결과 시각화가 나의 입장에서는 그 맥락이 서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은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또 재밌는 거는 네. 팔만대장경 말하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난 장면으로 경찰관 1, 2, 예. 그 다음에 5일, 5일 1251년 팔만대장경이네. 맞습니다. 야, 미국 독립은 쌍둥이 일치한다 해서 17 예. 체육이라고 했으니까 76 1776 예, 맞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걸 외우다니. 하나 더 뭐야? 나침반. 나침반. 나침반을 나침반이 나, 그 네. 90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도 이전에 될 일이 없으니까 1090년. 맞습니다. 야. 박수. 여러분 저 진짜 암기 못하거든요. 예. 야, 이렇게 암기하는 거구나.